오! 자, 여러분들. 와.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바로 이곳은 미국 가재로 굉장히 핫했던 곳인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가재를 잡으러 오시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서 또 두 번째 이슈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쓰레기 좀 주술려고 합니다.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갖가지, 뭐 자기들이 먹었던 음료수, 술, 뭐 봉투, 뭐 떡밥 통, 뭐 심지어 뭐 라면도 드셨네, 뭐 뽀글이로 드셨나 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이런 것도 붙여놨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아예 편말을 써 붙여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낚시나 어망, 이런 거 통발 같은 거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날도 좋고 이렇게 평온하고 맑은 이 저수지 안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을 텐데요. 분명한 건 아마 미국 가재가 아직도 많을 거란 사실입니다. 와, 이게 쓰레기. 와, 근데 이거 뭐냐? 우와, 울퉁이가 엄청 많아요. 이거 제 생각에 이거 황소개구리 같은데? 보이십니까? 여기만 해도 한 1000마리는 되겠다. 와, 이거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요. 저거 올챙이거든요, 여러분들. 우와, 뭐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이현상이다. 이 정도면 거의 특이현상. 자,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좀 간단하게 주셨는데, 아직 100m는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쓰레기가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쓰레기가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저기 공사 인부 아저씨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레드 클라키를 잡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면서 여기서 통발을 계속 던졌던 분들도 꽤 많았고, 저쪽에 이제 농작물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용변을 보면서 농작물 피해도 약간 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시민의식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 제가 아까 쓰레기를 보면서 제 카메라가 없어서 들키지 않았는데 저쪽에 통발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와, 이쪽에는 쓰레기가 좀 더 많네. 와, 여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따, 사람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통발 아까 어딨지, 하나가. 아, 됐다. 아,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런데 통발 같은 게 던지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거나, 아까 아저씨 말로는 통발을 최근에도 와서 막 던지는 분들이 있대요. 이게 불법인데도 이거는 뭐야? 오, 여기 물고기가 왜 들어가 있지? 오, 여기 물고기 두 마리나 있네? 뭐야? 물고기가 들어있어. 자, 이거 풀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죠? 와, 이 비료포대. 죽자, 죽자. 요즘에 동물의 숲을 좀 하고 있는데, 아하, 펜을 얻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뭐 이런데 클라키가 사는 건데 겨울에 이런데 들어가서 동면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쪽 근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훼손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는 거고 통말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줄 또 있죠? 이거 그냥 걷어서 바로 버릴게요. 또 뭐 들어있을 것 같기도. 야. 오! 자, 여러분들, 와, 아직도 이거 아직도 잡는 분들이 있나 보네.
이제 법적으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돼서 2019년 10월 달부터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와, 우선은 와 진짜 빨갑니다. 확실히 레드클라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다시 이쪽에 방생을 해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떡하냐 이 친구들. 어떡하냐.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이제 생태교란종이나 외래종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친구들을 그냥 살려둘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거 통발 수거하다가 나온 거라서 어쩔 때에 나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우선 통발도 수거하겠습니다. 다른 데 한번 더 가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위에 우려종이나 이제 생태계 교란종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배스, 블루길, 뭐 황소개구리 뭐 이런 친구들처럼 이 친구도 똑같은 취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육하시거나 뭐 드시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 어쨌거나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었던 이곳에 다시 찾아왔는데 이렇게 레드클라키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전남 부근이나 이제 남부지방 쪽에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외래종 제발 방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 아, 이 친구 폐기하는 거는 조금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발만 수거할게요. 와 근데 그나저나 이거 아직도 많네. 저쪽에도 있고 여쪽에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소개구리 아니면 두꺼비 약간 이런 친구들 같아요. 올챙이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 끓여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채집하는 건 불법이니까 만약 오실 분들은 쓰레기 좀 주셔주세요.